진즉의 가죽을 벗겼어야 호랑이의 가죽을 벗겼어야 하는데. 정말 그대는 너무 멋있었어. 고맙소. 선배님. 어. 아 근데 진짜 힘들다. 체력 진짜 좋아지겠다. 아니요. 아니 선배님 저랑 어. 지금 7년 만에 보는 거죠. 영화 같이. 근데 예전이랑 정말 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 예전에도 되게 되게 여유롭고 되게 혼자만의 생각도 되게 많으시고 어저께가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7년 전이랑 똑같아. 계속 그랬더니 진짜. 소영지 먼저 찾아야겠다. 제도 오빠 저기 있다. 제도 오빠 저기 있다. 표를 해야 돼. 제도 오빠 저기 있다. 형님 이봐라. 그게 아니고 뭐 아 어깨 아파가지고 아 여기가 아파가지고 아 형님 지효야 어떡할 거야. 우리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니 어떡할 거냐고. 뭘 어떻게 지금 저 배신하는 거 아니죠? 야 잡으래? 지금 저 배신하는 거 아니죠? 와 어째서 오빠 지효야 지효야 둘이 연합했구나. 아 둘이 그래서 한숨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려 오빠 잘 생각해. 저보다는 고승 선배님보다는 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빠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요 오빠. 아, 근데 저는 왕에 대해서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왕을 할 제목은 아니지만 저는 왕을 옆에서 보필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왕후 왕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오빠. 그렇지. 그러니까 잘 생각하세요 오빠. 아 이거 참 잘 생각하세요. 고수야. 예. 바뀌었어요. 진짜로. 아니, 아니고요. 와. 일단 잠깐만. 일단 나와 봐. 잠깐만. 여보세요. 네가 네가 가져야 된다. 그렇지. 지우야, 살아남아. 아. 지우 언니. 그렇게 찾았는데 내가 그렇게 다 아 고수 선배님이랑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 뭐야? 아니 저 둘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야 빨리 잡아. 아니 저기 조야 어쩌. 잠깐. 난 나의 호위무사가 장렬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소. 자. 그대 은혜 잊지 않겠소. 자. 고마웠소. 아 나 미치겠네. 아 무슨 그대 은혜는 무슨 그대 은. 아니 지금 뭐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 전에 저기 왕을 만든 거 우리라니까 지금 저 게리하고. 아 참 정말. 그대 은혜는 짱이소. 그대 은혜는 짱이소. 가세요. 자, 들어가서.